여러분 2018년 저와 다름에 보여주신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 2019년에는 더욱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저도 다림도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작더라도 정말 여러분이 만족한 새로운 소식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끔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림은 영상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과 같은 프레젠테이션 스마트폰으로 보여지는 그래서 먼 곳에 있는 교실도 컨퍼런스도 보여주는 방식에 의한 더 가까운 세상 그리고 가지 못했던 곳도 이제 3D 버추얼 익스피리언스 가상 체험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이 현실처럼 느끼게 하는 기술을 보여주는 데 노력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방식 그리고 퀀텀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제품은 지금까지 아이스튜디오라는 방식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교실을 바꾸고 프레젠테이션을 바꾸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고 새로 금년도에 출시됐던 2018년에 출시된 퀀텀 경험 기술은 여러분을 이제 체험의 공간으로 이렇게 가상의 관광지로도 우주로도 애니메이션으로도 보내는 세상을 만들어서 개인을 물론 여러분들이 함께 단체로 그런 것을 달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것처럼 같이 어떻게 보면 남들이 하는 기술 똑같은 것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안에는 그동안의 고가의 방식에서 만 가능했던 특수한 기술들을 새로운 기술로 대중적으로 하는 기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또한 다림이 보였던 프레젠테이션을 극장처럼 또 그 프레젠테이션을 원격지에서도 느끼게 하는 새로운 교실 강의 시스템은 그동안 이렇게 강연장마다 가면 보지 못했던 강사의 얼굴을 시원하게 보이는 프로젝터들을 연결한 스크린이나 LED를 통해서 보여드리게 하고 동시에 그 화면이 스마트폰으로 나가게 되는 그러한 세상에 처음 나오는 방식들을 실제 현장에 적용시켜서 입증한 그러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장관님께서 한 마지막 올해 새로 2019년 에듀콘 컨퍼런스의 현상을 저희 기술로 보이고 이것이 전 세계로 나가게 하는 기술로 보인 것도 바로 다름이 만든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기술의 현장 기술이었던 것입니다. 저희 다름에서는 이렇게 VR 방식에 의해서 현장을 현장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고 그것이 전송되는 기술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가깝게 만들었다. 눈을 가리면 VR 교실이 미국에 있는 교실이 여러분 눈앞에 보이게 하고 눈을 가린 HMD를 쓰면 마치 여러분이 현장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다림의 새로운 기술 세계를 통해서 여러분과 다시 이 멋진 VR 기술과 AR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꼭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18년에 보여주신 관심과 사랑 그리고 새해 2019년에는 더욱 행복한 세상이 되는데 다름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